창세기 32장 27절로 30절 예, 본문 말씀을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예, 읽겠습니다.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특별히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제가 평소에 그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까 야곱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창세기 28장 10절 17절 본문으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부니엘이라는 말이 이렇게 저에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곳이 베델이고 또 하늘의 문인데 부니엘은 그러면 아직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얼핏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냥 부니엘이라고 내가 선포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언뜻 올라온.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뭐 선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니엘에 대한 사모함이 저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은 그 어떤 사모함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본당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곳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많이 했던 고백이 여러분 귀에 가장 많이 들려드린 말씀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끊임없이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이 먼저 감사의 제사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이 막 그냥 그대로 막 후두둑 후두둑 막 떨어졌어요. 그 심령으로 감사의 그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고 나아가니까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심령에서 올라온 게 이제 사랑을 고백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버지를 진심으로 더 사랑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를 제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 눈물이 뭐 빗물처럼 또 쏟아지죠. 그래서 제가 휴지를 뽑았어요. 이거 세워놨네요. 휴지를 뽑아서 이 눈물을 닦으려고 제가 항상 눈물 닦을 때 이렇게 되어 고개를 젖히거든요. 이렇게 딱 들었는데 이 천정 전체가 주님의 얼굴인 거예요. 너무나 제가
놀란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제가 예상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소스라치듯이 제가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우리 주님의 얼굴이 사진이 뒤에 나오죠. 항상 영상이 나오죠. 화면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너무나 밝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주 환하게 환한 미소로 웃고 계시는데 또 그 모습이 너무 다정한 다정하고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런 미소로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바로 떠올랐던 게 큰 바위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큰 얼굴로 천장 전체를 다 덮고 계셨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특징으로 느꼈던 게 그 미소가 너무 따뜻했어요. 너무 다정, 다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빙그레 웃고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즉각적으로 분이엘. 내가 그때 이게 이곳에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이어서 사모했던 분이에 그 은혜가 지금 이곳에 펼쳐지고 있구나.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분이엘의 그 은혜까지 그 축복까지 그 은총까지 맛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시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냥 와 계신 정도가 아니라 거처하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마치 우리가 때로 아주 사람 어떤 사람과 근거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생하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다란 그 얼굴로 이곳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정말 정말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그 주님께 대한 그 감사와 그 감격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즉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주님의 자비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제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붓고 계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특별하고 특별하고 매우 특별한 은혜를 사랑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붓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날의 우리의 아픔, 억울함, 고통, 정말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설명하고 보여주고 알려줘도 정말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교회의 현신들 또 우리가 받고 있는 그로 인한 고통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항상 떠오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고 그래서 진리를 타협할 수 없고 그렇죠?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진리, 참된 진리만을 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엄청난 고통들을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봤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진실한 참된 신자들임을 아신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신다.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면서 이 자리를 지킨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보응,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이라고 그렇게 항상 저는 떠오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른 신자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각별한 은혜를 예비하셨고 지금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날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것들을 분명하게 더 크게 더 놀랍도록 드러내실 때마다 정말 제가 막 자지러지듯 경악하듯이 주님께 통곡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도 이것이 또 담임 목사님께도 엄청난 당연한 위로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마음에 아직도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로 인한 그 많은 그 고통의 기억들, 아픔의 기억들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오늘의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베푸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인가, 큰 보상이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들은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자들로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니엘로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분이엘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심,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작정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그 얼굴을 향하여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너무나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믿어지고 믿어지고 또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그 역사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지금까지 계속 은혜를 베푸시면서 저희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인정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정하시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전심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한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미흡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작은 충성,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경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큰 분량은 아니었을지라도, 비록 작은 분량이었을지라도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핍박을, 그죠? 음해를 참고 견디,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이렇게 작정하고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을 지금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반응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세상을 향하여 두리번거렸을지라도, 또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어느 부분 심상히 여기면서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허용했던 그 모든 연약한 마음들을 이제는 다시 다잡고 진짜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정말로 정직하게 살리라, 진실하게, 성실하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사랑하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큰 사랑과 은총으로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이에요. 수개월 전이에요. 그때도 제가 꿈속에서 주님을 대면했거든요. 정말로 주님의 그 얼굴을, 선명한 얼굴을 제가 새 커트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큰 은혜가 저에게 임했거든요. 큰 축복이 저에게 임했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집회 때 풀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제가 몇 번을 그런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소스라치듯이 놀라진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얼굴로 이 교회를 지금 지키시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이것은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큰 축복이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것인가?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인가? 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벅차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제가 간절하게 주님을 위해서 진짜 죽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정말로 부어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난번처럼 제 오장육부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큰 고통이 저에게 또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만약에 이런 은혜를 매일 부시면 아 내가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텀을 두고 숨 고르기를 하시면서 예비된 은혜들을 한 며칠 후에 한 번씩 또 며칠 후에 한 번씩 이렇게 풀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저 지금도 이 통증이 있어요. 제가 나오면서도 이 그 가슴 쪽으로 내가 설악설악한 느낌 있죠. 우리가 심장이 아프고 간이 폐가 이렇게 아플 때 그런 느낌을 제가 느끼면서 주님 빨리 안정되게 해주세요. 여기가 통증이 계속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왔는데요. 그토록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꽉 채워지도록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임하셔서 실제적으로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시면서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제발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헛된 영광 바라보고 헛된 것에 그죠? 거짓된 것에 가짜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말라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라고 내 얼굴은 오직 너희에게만 향하여 있잖아. 내 얼굴은 오직 너희에게 비추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얼굴을 내게로만 향하렴. 내게로만 비추렴. 그럴 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그것들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작정하셨어요. 우리만 작정하면 됩니다. 우리만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만 어리석음에서 미련함에서 벗어지면 됩니다. 어둠에서 정말 그 미혹의 세력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우리도 얼굴을 향하여 들며 그리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도록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복된 삶을 살게 될까요? 저는 막 그 그냥 과거 같으면 과거에는 아 좋다 너무 기쁘다 기대된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걸 넘어서는 두렵기도 하고 그 복을 그죠?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복이 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예상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심령으로 보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두렵기까지 한 그런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베푸신 축복은 인간이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크고 위대한 것들 광대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랑인지 어떠한 크기의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그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큰 은총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 그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총이 이거죠.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이건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이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 진짜 아낌없이 다 주고 싶잖아요. 자녀가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고 그죠? 복이 된다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은총으로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셨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26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끊임없이 나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대로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교회에서 그 보좌에 자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전적으로 높임을 받고 경배와 찬양을 받는 그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잠깐 찾고 조금만 편안해지면, 조금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다시 세상으로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나의 사랑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완전히 이양해드리고 절대적인 순복함으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작정한,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고 베푸시기로 결단하신 이 축복, 이 은총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저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지? 일상이지?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생에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저들은 건드릴 수 없어. 무너뜨릴 수 없어. 해할 수 없어. 저들은 항상 승승장구한.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그럴 때 우리가 입을 넓게 열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들의 주인 대신, 주관자 대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나누는 것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이렇게 지금 복을 주시려고 임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의 복으로 가득 줄 거야. 내가 너의 자녀들을 지켜줄 거야. 근데 사실은 저도 엄마니까 부모니까 자녀들에 대한 염려들이 있잖아요. 또 막연하게 또 걱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왜 걱정해? 너 왜 염려해? 너희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지고 나의 복으로 또 내가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평강으로 이끌 거야. 너 왜 걱정해?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너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것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네가 왜 염려하니? 왜 걱정하니?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군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제가 염려하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전부터 항상 들어왔던 어떤 말이 떠올라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만 잘해. 너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를 진짜 경외해. 지금처럼. 지금처럼. 날마다 매 순간 나에게 초집중하고 내 앞에 나와서 머무르면서 나의 뜻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철저하게 너를 순복하고 너를 내어놓고 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정신 차리면 돼. 그러면 내가 너의 자녀들 책임질 거야. 너의 자녀들을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지켜줄 거야. 은혜 베풀 거야. 그 말씀을 저에게 제 심령에 그냥 뭐 이렇게 정으로 쪼아 새기듯이 들어오니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다 사라지던데요.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막연한 염려되는 것들, 불안한 마음들 이 모든 것이요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 심령에 예, 평강이 많은데요. 얼마나 얼마나 내 마음에 그 주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제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가득 부어지고 정말 햇빛 찬란한 제 영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 기쁘다. 이 찬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면 주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영원히 주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얼굴이 순간 제 심령으로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찬양이 막 올라온 거예요. 제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니까 그 환한 주님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제 심령이 찬란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림자가 없는, 그죠? 일곱 날의 빛보다 더 밝은 그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얼마나 얼마나 좋든지, 기쁘든지, 가볍든지. 오늘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찌 이리 좋으실까요? 어찌 이리 선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데요. 제가 오늘도 주님, 난 너무너무 후회되네요.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 많은 시간, 많은 날들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아픔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켜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이런 자비와 긍휼로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주시기를 원하셨다.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항상 나를 지켜보셨고 지켜보호하셨고 오늘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로 행여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나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주님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주님의 뜻에 벗어났는가, 주님의 말씀의 계명에 벗어났는가. 주님, 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호하셔서 순간순간 저를 사로잡으셔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헛된 짓 하지 않게 하소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헛된 마음 품지 않게 하소서. 썩어질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 붙들지도 않게 하소서. 쳐다보지도 않게 하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만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강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지고 계세요.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향하여 계심을,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만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모든 유혹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세력들, 불신의 세력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모든 속임수, 모든 속임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속임의 폐인들이 벗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질지어다.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이 불법의 세력들이 주는 어둠이 죽어있는 속이는 영이 죽어있는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 질지어다. 깨뜨려 질지어다.
언제 자기 중심에서 떠날 것인지. 지금 이 길
돼. 너희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무엇을 염려하였느냐? 무엇을 걱정하였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았느냐? 아버지, 주님을 믿지 못했던 염려와 걱정함으로 아버지를 믿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아직도 야곱 같은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데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빛으로, 그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목소리 듣게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을 부으리라. 내가 만지리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버지, 주님이 빛으로 임하셨는데 나는 왜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 얼굴 바라보게 하소서. 내 아버지의 얼굴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은혜 아버지 더 누리게 하소서. 더 누리게 하소서. 더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20년간 포기하지 않았기에, 계속 아버지 얼굴을 구했기에, 전심으로 전심으로 구했기에 주님이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이, 신실한 사랑이 약속하신 그대로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여 가게 하소서. 우리가 받을 이 복,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우리에게 있는 이 평강, 열방이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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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결단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너희의 눈을 나에게로 고정시켜라. 너희의 눈을 나에게 고정시켜라. 나만 보고 나와라. 나만 보고 나와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며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부흥을, 끝나지 않는 부흥을 시작하신 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영광의 통로를, 이 영광의 시간들을 통과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소서. 사로잡으소서. 결단하는 10년 가운데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네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네 아버지, 그 소원을 마음껏 이루소서. 마음껏 이루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같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가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주의 얼굴, 그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강타하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소서. 우리의 눈멀고 가련함을 보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까? 주님 닮고 싶다고, 주님 보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누가 진실하게 나를 찾느냐? 내가 간절한 것처럼 너도 간절하냐? 심장을 찌르고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장 폐부를 찌르고 들어가십니다. 이제는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숨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한 나의 신부들로 내가 바꿔가리라. 주님이 직접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직접 만지고 계십니다. 안수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께 갈망으로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매달리세요. 죽을 마음으로 매달리세요. 야곱 같은 처절함으로 매달리세요. 그 이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리라.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 주님이 바꿔가십니다.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 바뀝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뀝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소서. 일을 행하소서. 지금 행하소서. 지금 행하소서. 이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만족합니까? 주님의 무엇을 알기에 만족합니까? 아버지, 왜 우리가 배부릅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갈망이, 주님과 날마다 대면했던 모세에게 있었던 갈망이, 그 영광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부어지게 하소서. 부어지게 하소서.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깨뜨려집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특별 기도의 기간에 계속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계십니다. 살피시고 또 살피시고 또 살피십니다.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선명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는 더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원합니다. 부끄러운데 나는 더 원합니다. 아버지 더 바뀌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 얼굴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얼굴 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얼굴 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얼굴 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더 깊은 갈망으로, 더 깊은 회개로, 우리가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한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지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르지 못했던 그곳으로, 내가 한 번도 이르지 못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멈칫거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곳으로, 내가 한 번도 이르지 못한 그 깊은 곳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계산했던 그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깊은 회개, 하나님 하나님 내 한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만족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두려움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 불안과 염려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 앞에 나를 다 드립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한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힘드신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힘드신 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주의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곡이 나오시는 분들은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작정하시는 은혜, 작정하시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노스갈라 하우레로로 요리키라 노스갈라 카우레로로 카우레로스 비아웨 캐르베 캔다 노에 사람 지혜 성령님 더 운행하시옵소서 비아웨 사람 아바시 요리키라 노스갈라 카우레로스 하우레로로 요리키라 노에 사람 아바시 요리키라 카우레로스 요리키라 노에 사람 아바시 요리키라 카우레로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몰려들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전파되는 주님 집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차원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지 못했던 기적들이 그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기적 그 땅을 뒤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건강을 봄으로 말미암아 살아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전파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진성호 목사님과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간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침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마침내에서의 지우전도 대성회를 통하여 주님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의 역적이 기류와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영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성호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듣는 이들의 심장을 뒤흔들고 하나님께로 나와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면서 수많은 지혜와 기적들을 구합니다. 주님 놀라운 기적들로 모여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놀라운
놀라운 치유를 통해서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유일한 정신이심을 그 땅에 보게 하여 주어서 그 마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제후전도 대성회를 통하여 구름대와 같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감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을 감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진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있는 모든 오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곳을 강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적인 기적이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즉시 떠나가고 창조적인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이 하나님 끝없는 하나님 부흥이, 놀라운 부흥이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인정하고 우리마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주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그 땅에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그 땅에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귀한 진성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귀한 하나님 그 아프리카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 갑절로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영광과 기름 부음을 칠갑절로 부으시옵소서. 불성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공기가 진동되고 그 땅이 진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손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지어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하나님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영광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주님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이요 방망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아프리카 우간다 마신지 치유 전도 대성의 가운데 듣는 모든 심령들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쏟아 부으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실제임을 아버지 나타내 보이소서. 두려워 떨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진성원 목사님 사로잡으시고 통역하는 허대리 목사님 붙잡으시고 베이루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지키소서. 하나님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소서. 우간다가 깨뜨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진동시키소서. 그 땅을 진동시키소서. 여호와의 이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이 받으시는 치유 전도 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역하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지 통역관과 주님 대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집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순서마다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서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곳에서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 땅에 부흥의 소풀이 벗어나가게 하시고 더 많은 나라로 더 많은 민족으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팀과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벗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품고, 우리의 심장에 대한민국과 북한을 품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손길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켜지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법치국가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4월 총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4월 총선 가운데 개입하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지혜로 개입하소서. 아버지, 어떤 어둠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계계도, 어떠한 어둠의 세력의 계계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번 총선 가운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진국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곳곳에 어두움이 있고 죄악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와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수사역자분은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사역자분들은 지금 안수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안수사역자분들은 지금 일어나셔서 신속하게 안수사역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가 하수와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과 부정과 부패가 완전히 몰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치실 수 있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내부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백 년 전에 죄악 가운데 있던 영국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심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주님, 이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의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계, 경제계, 사회, 문화, 모든 매력이 썩고 문드러졌지만 그러나 주님,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이번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이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면서 부정과 부패와 거짓으로 만연된 이 땅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소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불법도 총선 가운데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선거가 채워지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공정한 마음으로 선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 더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한국 교회를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했듯이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들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개교의 이기주의 이기주의 하나님 이거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그 학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육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에 바르게 선 하나님 하나님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신겨지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양심에 합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지금만 이 위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진리와 하나님 하나님 성경으로 교육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다음 세대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원으로 뜨겁게 강력하게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방언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북한에 있는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북한 땅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70년간입니다 주님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북한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모든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억누른 것과 합치하는 북한의 모든 악한 정권들, 김정은 정권들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있는
사악한 모든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연습하고 전쟁을 계획하는 그 모든 악한 모든 계획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지어다. 무너지게 될지어다. 북한의 정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한반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중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네, 앞으로 신속하게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고등부 그냥 안수 받지 마세요. 그냥 안수만 받으려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갈망하고 깨뜨려지려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이 붙어야 사랑하는 교회의 부흥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부흥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매일매일 나와서 안수받게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안수받는 거 아니에요. 불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방언할 수 있는 분들 간절하게 방언하세요. 방언할 수 있는 분들 간절하게 방언하세요. 주님 불러세요. 주님 불러야 돼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지금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안수 받으셔야 돼요. 중고등부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붓고 계세요. 기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나 오늘 안수 받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세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주님 불러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마병을 망하지 않았습니까? 부흥을 경험해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놓치면 붙들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중고등부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모르면 주님 불러요. 주님 불러요. 주님. 여러분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이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이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어떤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게 하소서. 갈망하게 하소서. 갈망하게 하소서.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 17살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를 찾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다윗의 그 은총을 하나님 오늘 이곳에 부니엘의 은총으로 임하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부흥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안수를 받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와 다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다음 사랑하는 교회와 다니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방언으로 충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제면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모진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아버지 포기할 수 없었기에 물러설 수 없었기에 그 모든 기념 가운데서도 주님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가 세우신 이 교회 아버지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꿈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에서 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시대에 이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길까지 우리가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이 은혜를 입은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준비를 가져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더 놀라운 수준의 부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자신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사랑교회의 삼중사역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맡기게 하여 주면서 사랑하는 교회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전파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목회자들이 갈라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길 통해서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종교적인 교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교회들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더욱더 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영광이 그 임재가 하나님 하나님 이 서울을 이 도시를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시에 하나님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강력하게 강력하게 회개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대한민국을 다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내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하나님 전무후무한 그 아름다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회 목사님에게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육간의 강구함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름 부은 말씀이 더 증대되고 증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연구하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떠나갈지어다. 이제 무너질지어다. 견고한 진들도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파도가 이제는 거세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파도가 하나님 하나님 대한민국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에 두신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계획을 진행시키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방해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방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시작된 부흥의 물이 이 대한민국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뒤덮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열방으로 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를 담당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진리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총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열방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주신 이 부흥의 불이 계속 더 확장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부흥의 불이 계속해서 붙고 타오르고 그들이 이 불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꿈을 심으소서. 하나님의 꿈을 심으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지교회 가운데 강력한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해외 모든 지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다리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증가하는, 기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사모에 함께 하시고 두쟁인 전도단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부서 부서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땅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들이 주님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배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 그곳에 있는 모든 그 나라의 국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주인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의 소문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의 주님 고통들이 그곳에서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땅을 싸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로 고통하는 모든 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는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을 주님 긍휼히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지만 지금도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것이 있기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참 평안을 구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 땅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전쟁이 종식되기 원합니다.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완전히 무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모든 불법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묶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모든 악한 시도들이 벗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그 땅의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우크라이나가 재건될 수 있도록 그 국민들 가운데 그 삶의 의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이 나라를 이루게 세우고 그 삶의 터전들을 재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하여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지원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레스텔라 카울사르바바시 우리 기나루 살라스겨 올라 파라라스텔라 베게시 우세스겨 올라 파라라스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그리하여 승리하는 자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린 여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